뽀리뉴스 팬카페 편 합시다, 여러분들. 뽀리뉴스 팬카페 편. 네, 우리 그 뽀팸이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뽀리뉴스 팬카페 팬카페 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웃긴 뭐 짤들 뭐 썰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긴 짤. 거기 정류장 이름이 뭐라고요? 권상철 씨집 앞. 정류장 부근에 집이 실제로 권상철 씨 집밖에 없어서 정류소 이름도 권상철 집 앞이라고 씨. 이거 근데 진짜라며. 나 가짠 줄 알았는데 진짜던데. 그리고 몇년뒤 권춘섭 씨집 앞. 권상철 씨가 고인이 되고 아들인 권춘섭 씨집 앞으로 정류장 이름이 바뀜. 일반 시민의 이름을 딴 국내 유일무이한 정거장이라고요. 아니, 상철 씨가 좀 더, 상철이, 우리 또 상철이 할아버님께서, 권상철 할아버님이 좀 더, 부르기가 편했네. 권춘섭님 집 앞보다는 좀 쉽지 않았나. 아, 죄송한데 저 남친 있어요 라는 글입니다. 당직 근무 중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가서 삼성페이인가요? 삼엑스페이로 샌드위치를 사고 그 옆에 카페를 가서 커피를 주문함. 아, 이거 그거 그때 보여줬던 거네, 그치? 아이스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시럽 추가해 주시고 투샷으로 주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시럽 추가 투샷 맞으세요? 네, 삼성페이 활성화 시키고 휴대폰 건네줌. 죄송한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네, 좋겠네요. 알바가? 죄송해요. 이거 다시 휴대폰 건네줬다. 벙찐 표정으로 쳐다봄. 5초간 정적 흐르다가 사용 방법 설명하고 제가 찍어드릴까요? 하니까 매니저가 갑자기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아, 삼성페이 건네드리니까 남자친구 있다고 하시네요. 매니저가 이 친구가 알바는 처음이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커피 공짜로 주심. 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거 봤던 거 아니야, 얘들아? 지난번에 봤던 거 아닌가? 그거랑 똑같잖아, 그거. 부대찌개 집에서. 아, 저 죄송한데, 그, 번호 좀 주세요. 그랬는데. 저 결혼했는데요. 그, 우리 형이랑 비슷한 거죠, 그치? 겹치는 것도 좀 있네요. 자, 그래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로 정했다! 남친한테 프로포즈 했던 게, 예, 저기 너로 정했으니까 내 포켓몬이 되어줄래? 남친이 삐까 하고 대답해줘. 저거랑 젤다 게임집 사줘서 37살인데 이렇게. 오, 진짜 예쁘다. 나도 이런 반지 받고 싶다. 전 약간 좀 특이한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만약에 뭐 누가 결혼하자고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이제 그집 이런 거 받고 싶어요. 집이나 아니면 건물.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냥 노야. 결혼이 하고 싶은 거야. 건물을 가지고 싶은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건물도 가지고 그 맞잖아. 여러분들. 아니, 결혼도 하고 건물도 가지고.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또 효민이 누나가 올려준 또 사진들인데. 엘리베이터 버튼 누나가 먼저 누름. 생때 쓰네요. 저 어렸을 때 같은데. 저도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하도, 뭐를 사러 가면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항상 뭐를 막 사고 싶은 거야. 막 슈퍼마켓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이거 나 이거 사고 싶다고 막 계속 사고 싶다면서 생때를 부리니까 엄마가 이제 그막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나한테 말한 거야. 너 오늘은 같이 엄마랑 가는데 다른 것들 안 돼. 다른 것들 못 사. 다른 것들 사지 못하고 엄마랑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안 데려갔어. 뭐 사러 갈때
못 살아봤대. 진짜 내가 이거 생떼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 웬만하면 사줄 수도 있는데 그 우리 엄마는 그 가끔씩은 안 사주고 그냥 이제 끝까지 안 사주고 그냥 버리고 이제 너 그냥 가 버리고 간다 그러면서 가니까 나는 막 울면서 막 가고 그랬는데 그때가 기억납니다.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제 고성방가겠죠? 근데 아빠인가라고. 저희 아빠도 또 그 또 이제 옛날에 주사가 심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건강 관리한다고 절주하고 계십니다. 나도 아빠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자는 거 다른 데 가라고 깨워줬더니 자다가 깨웠더니 자다가 깬 모습 못생겼다고 딴 데 가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고 있대. 만져주니까 전원 말고 놔둬 하면서 네 우리 또 야옹이가 물고 있네요. 예전에 보낸 메시지구나. 야라고 왜 응? 작년 메시지구나. 이씨 진짜 2011년 12월 6일날 보냈는데 2012년 12월 6일날 답장하고 난리. 1년이 지나버렸네요. 1년이 지났어요. 이게 1년 만에 답장하는 거의 뽀여누기인가요? 좋습니다. 야 독서실에서 발에 뭔 천조각 밟혀서 쭉 당겼는데 앞사람 양말이 뭐 이러고. 야 독서실에서 발에 뭔 천조각이 밟혀서 쭉 당겼는데 앞사람 양말임. 이거 귀엽기네요. 자 안사요 안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사요. 아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Don't stop the music. 무식을 멈추지 마라. 왜? 왜? 뮤직이 아니고 무식으로 읽었구나 이거를. Don't stop the music인데 Don't stop the 무식으로 읽어서 그렇구나 이거를. 여기 이제 뮤직으로 안 읽고 무식으로 그대로 읽은 거야. 영어 그대로 발음 그대로. 그래 이런 것들이 많잖아 그치. 무식을 멈추지 마라. Don't stop the music. 좋습니다. 레서 판다가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이라고. 레서 판다. 진짜 치명적으로 귀엽죠? 이거 되게 유명한 영상인데. 서로 싸울 때 이렇게 싸워요. 심하게 다치질 않는데 그래서 하고. 그리고 레서 판다가 지금 1급이에요. 왜 그 멸종위기 1급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 말. 귀찮아가지고 짝짓기를 안 한대. 우리 담배 어서 오고. 귀찮아서 짝짓기를 안 한대. 그래가지고 1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유명한 말이도 유명한 이야기던데. 짝짓기를 귀찮아서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이제 거의 멸종위기 1급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 나이 40이 넘으면 이런 사진밖에 안 찍음. 근데 그건 맞잖아. 이거 약간 그 우리 아빠나 할아버지들은 다 약간 뭐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대다수 아니에요? 예. 내가 봤을 땐 안 가르쳐줘서 그런 것 같아. 뭐 잘 나오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나? 우리 아빠 맨날 따봉 날린다고. 맞죠? 사랑의 불시착. 축구 경기 하는데 그대로 불시착해 버렸네요. 사고침. 양이가 몇 시간째 제자리에 있었던 이유. 혼날까봐 이러고 있었구나. 우리 토리 어서오고.
안녕 우리 토리야.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저희 또그 뿌리 뉴스 여기 되게 재밌는 그게 재밌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재밌는 짤을 이렇게 또 자, 이번엔 웃긴 썰입니다. 이건 또 겹치는 게좀 있어가지고 좀 겹치는 것들은 넘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람이가 올려줬네요. 토끼의 집념. 토끼가 약국에서 물었다. 당근이 있어요? 약사가 없다고 하자 그냥 돌아온 토끼는 그 다음날 가서 물었다. 당근 있어요? 없대도? 다음날 토끼가 그 약국을 찾아가 또 물었다. 당근 있어요? 없어! 한 번만 더 귀찮게 물어보면 가위로 귀를 싹 잘라버린다. 다음날 토끼가 그 약국을 찾아갔다. 아저씨, 가위 있어요? 아니, 그러자 또 물었다. 당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꼬꼬돼지 같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먹는데 엄마 짜장보다 맛없어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네요. 이번 주에 오면 해줄게. 이번 주 오면 자두 복숭아 수박 있어. 이번 주 오면 데려다 줄게. 엄마 왜 나 꼬셔? 보고 싶어. 아니 사회체육은 어떻게 인강으로 대체하지? 뭐 달리기 하는 거 보여주면서 따라하나? 그치. 근데 이런 그러니까 실기 수업들은 답이 없어요. 실기 수업들은 진짜 축구하고 막 진짜 뛰고 이래야 되거든. 교수님 여기 음방인가요? 의료 정보 관리학인데 노래방 기계 앞에서 노래 부르고 계시네. 유튜브 강의 하시는데 교수님 컨셉 잡으셨다. 자꾸 노래 부르심. 아니 음방에서 음악을 나는 뭐 음방에서 음악을 잘 안 부르는 노래 잘 안 부르는데 저보다 많이 부르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또 효민이 누나. 이거 근데 진짜 좀 많은데. 효민이 누나가 또 여러 가지 짤들. 우리 또 설마는 안녕. 무엇이든지 좋다고 하는 당신을 위한 음료수. 이거 랜덤 음료수 있지 이거. 이거 랜덤으로 음료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이제 정 이거 여기 뭐야 자판기 그 사장님이 아무거나 막 다 껴놔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되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었던 자판기는 랜덤 이렇게 써 있었어. 랜덤이라고. 셀카봉 따위. 거짓말 계속한 다음에 할아버지 12살 같아요. 할아버지 저보다 어려 보여요. 그래가지고 셀카봉으로 찍는 건가 봐요. 셀카봉 좋네. 피노카봉인가요? 피노카봉. 피노카봉. 화목하고 편안함 화남 아파트. 이씨. 아니 어이가. 아니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되는데. 화남 아파트 짜증나네 이씨. 화목하고 편안한 모순 덩어리라고. 지금 화났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게 되네 이씨. 제대로 힙하다. 살면서 본 술집 시계 중에 제일 힙하다고. 오, 술 먹는데 시계가 왜 필요하나. 그건 맞지. 저 진짜 한번 술 먹으면 7시간씩 먹거든요. 체력전이야 술은. 뒷좌석에 저는 내 친구. 와 진짜 오지게 사람 같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강아지 코가 마르면 안 된다며. 강아지 코가 촉촉하잖아요. 그 촉촉한 이유가 있다며? 나는 몰랐어. 촉촉해야 건강하다던데. 옆 테이블 할아버지 건배사. 아는 언니들이 고기 사준 데서 갔는데 여기 할아버지 건배사 웃김 백두산 이래서 들었는데 백두산이 100살까지 두 발로 산 타자. 100살까지 두 발.
백두산. 난 그거 들었어. 이게 줄임말들이 웃긴 줄임말들이 많은데 갑자기 뭐라 그랬더라? 성교육!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그랬는데 성실하고 교만하지 않게 막 어쩌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막 이상한 거를 성교육! 이러는데 성실하고 뭐 교만하지 않게 뭐 육이 뭐였더라. 아무튼 아무튼 그러더라고. 가지고 내가 야씨 사람들 별별 줄인 걸 별다 줄이라고, 아저씨들 별다 줄다 이랬지. 치과 왔는데 와이파이 비번이 2875 2875. 아 2875 2876. 이거 무슨 588이랑 비슷한 2876 2875 2875.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치과. 신급. 집순이. 와 이거 짱 좋다. 집순이 레벨 99라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네. 직접이. 아씨 웃으면 안 되는데 걔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게 되네. 에미야 초코가 쓰다. 이러고 있네. 씨. 제목이 에미야 초코가 쓰다. 칙촉이네. 씨. 아니 여기 그대로 칙촉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왜 칙촉이라고. 그 더 중요한 건 되게 칙을 잘 쓰셨어. 명필이셔 진짜로. 명필 진짜 한석봉처럼. 아 재밌네요. 아무래도 알바가 지친 것 같다 이러면서. 아 여기 또 이게 여기 풍선이 끌어안고 있네. 재밌네요. 한번 봤는데도 또 재밌네. 한 번씩 제가 싹 다 봤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재밌네. 아주 지겹네요. 너무 재밌네. 요즘 저희 또 카페가 재밌어요. 요즘에 올려주시는 또 몇몇 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어가지고 죽겠네요. 여러가지 짤들 우리 또 다음은 또 썰입니다. 또 썰. 자 이번에는 또 우리 하람이가 준비한 썰 봅시다. 이거 입고 운동하면 에바야? 에바야. 뭐야? 남자. 뭐야? 뭐 뽀연욱 딸이야? 왜 이렇게 얇아? 남자래. 여잔 줄 알았네. 여자면은 뭐 괜찮다 싶은데 남자래요. 한영 키고 장난 사람. 무슨 소리지? 발레 하나, 발레 둘, 발레 셋. 아유 또 시작이네. 정신병원 좀 가봐라. 정신병 2, 정신병 3, 정신병 4. 아유 또 시작이네. 한의원 좀 가봐라. 둘레 두 씨. 이제 진짜 그만. 이제 진짜 그만. 이러고. 이제 진짜 그만. 이 단체로 화이바가 맛이 간다. 화셋빵. 진짜 아유 진짜 지겹다. 자기야 응? 그거 알고 있어? 뭐를? 널 사랑한 게 내 생에 두 번째로 잘한 일이야. 두 번째? 널 만난 게 첫 번째고. 야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두 번째로 잘한 일이야. 어떤 년이야 첫 번째? 이게 아닌데. 잘못됐다. 뭐야 첫 번째는 말 똑바로 해. 젠장말 꼬였다. 자기야 자기를 사랑한 게 바로 내 인생 두 번째 잘한 일이야. 백구 예방접종했어. 첫 번째는 아니 골든 리트리버 이름이 뭘 왜 백구라고 지었어. 아니 왜 골든 리트리버 애기 이름을 백구라고 지어. 성의 없네 이씨 그거보다. 아니 골든 리트리버 이름을 왜 백구라고 짓냐고.
아니, 다른 거보다 소통이 안 되네. 첫 번째는 맞추고 병원 데려가야 해. 일찍 와. 아예 관심이 없네. 우리 구리 어서 오고. 여보, 왜? 당신은 사랑한 건내 인생의 두 번째로 잘한 일이야. 어디서 주워들었네. 관심 없어, 그딴 거. 첫 번째는 모임 갔는데 다들 면풍백이야. 이거. 관심 없어, 그딴 거. 상처 좀 받겠다, 근데. 근데 뭐, 오래 살다 보면은 또, 뭐, 남녀가 또, 또 오래 살고 그러면 또 이제 뭐 그런 게 있죠. 자! 이번에 또 우리 효미 누나가 올려줬던 재밌는 짤입니다. 여보, 내가 지금 무슨 차를 쳤는데, 이게 무슨 차야? 이혼 절차. 이러고 있네, 씨. 이거 아마 수리비 못해도 한 5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뭐, 엄청 비싼 차잖아, 그치? 저는 근데 그 차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혼 절차, 이러고. 근데 진짜 비쌀 거예요, 아무튼. 근데 뭐 과실이 상대방도 좀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내가 신호 위반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혼 절차. 흰두교 철벽녀, 아가 고기 언제 먹을래? 다른 남자가 고기 사준다면 가지 마. 오빠는 한우 사준다. 오빠 나 흰두교로 바꿔서 고기 못 먹어 미안. 오빠한테 거짓말 치면 혼나요? 이거 뭐야, 글. 아니, 진짜로. 진짜 힌두교. 야, 힌두교면은 진짜, 와. 똑똑해. 라는 사진입니다. 주인 잃어서 혼자 텍사스 경찰서 찾아온 댕댕이. 많이 박네. 저기요. 주인 잊어버렸어요. 표정 개기없네. 제가 아는 동생이 몇년 전에 진도에서 직접 데려온 진돗개 이름은 백구인데 감자탕 뼈를 줬는데 하수구에 빠뜨렸어요. 표정 시무룩 다음날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고. 개기엄. 이게 말 그대로 개기엄이래요. 여기다가 그거 감자탕 뼈를 빠뜨려서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나 봐. 댕댕이의 고상한 취미. 자는데 뭐가 쩝쩝거려서 보니까 뭐야 양이야 뭐야 이거 아니 그 와중에 무슨 댕댕이가 뭐 양처럼 무슨 이래? 아니 양을 키우시네. 우리 집 개가 꽃 뜯어 먹었어. 두 송이나 먹었다고. 근데 뭐 강아지들은 이제 잡식이잖아. 막 풀도 먹던데. 똥개들 말 그대로 그 시골에 키우는 똥개들 막 그런 풀도 뜯어 먹던데. 이지연 팀장입니다. 바빠? 미안. 무슨 지연이야? 나 이지연. 진짜 미안.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만 하세요. 사실 신한은행 이지연 팀장입니다. 보증 없이 500까지 대출 가능하세요. 이러고. 풀옵션이라고 해서 또. 이 정도면 얼마나 안 타면은 이 정도까지 풀옵션이 되지? 모르는 전화로 전화왔는데 못 받아서 문자 보냈는데 누구세요? 전화도 안 받으면서 왜 물어요? 라고 답장이 왔다고. 침입자의 진짜 정체.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들였는데 뭐야? 나보다 큰데? 아니 약간 그거 뭐야 그 배틀그라운드에서 그거 뭐야 길리슈트인가 그거 입은 것 같네. 아 유치원에서 물고기 가져오래. 오즙 해먹으면 되겠네요. 붕어즙.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아주 귀여운 또 물고기들 가져왔는데 직접 잡은 이제
집 해먹을 붕어즙을 붕어를 가져왔네, 붕어를. 정겨운 거. 따순 거라고 해서 이렇게 또. 여기 위에를 보시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따뜻한 거. 따순 거라고 또 이제 그 사투리죠. 따순 거. 공수래 공수거 뭐 그런 느낌이네. 자, 너무 짤들이랑 썰들이 재밌는 게 많아서 계속 봅시다. 너무 많이 밀렸어. 우리 또 효민이 누나가 진짜 짤들 썰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오는데 선 넘지 마라 집사야 표정. 약간 고양이들은 이제 여기 만지는 거랑 여기 목덜미 이렇게 만져주는 거랑 턱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고양이를 잠깐 키운 적이 있었는데 야, 머리 여기 위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던데. 골골송이라고 막 골골 턱 만져주면 막 골골골골 하더라고. 골골송이라고. 우리 강아지가 이리와 하면 절대 안 오는데 맛있다 하면 뛰어옴. 오. 그 강아지들은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억양을 듣고 따라오는 거라 가지고 이리 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맛있다 약간 요거 그걸로 해가지고 이리 와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하면 오지 않을까? 친구 놀리려고 라면 찍다가 손에 힘이 풀려서 핸드폰 빠지는데 카메라 속도가 느렸던 친구가 그 순간에 찍어줌이라고. 아주 흠뻑 빠졌네요. 젊게 표현하고 싶었던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더니 기분이 짱나네요. 재밌누. 세상 가장 신뢰하는 표정이라고. 진짜 반려견만큼 주인 바라보는 생물이 없지 사실. 어디가 저녁으로 피자 먹으려고 테이크아웃해서 아파트 단지 걸어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꾸 어디가 하면서 따라오는 거다. 순간적으로 뭔 상황이지 싶어서 욕해주려고 뒤돌아봤는데 그 아저씨네 댕댕이가 내 피자를 헐레벌떡 뒤쫓아오고 있었다고. 현실적인 케이크. 귀엽네요. 고슴도치 케이크. 아빠가 핸드드립 해주겠다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드리고 있군요. 더치우유인가요? 더치우유. 의외의 영역을 차지한 양념류. 그치, 약간 그 이거 간장인 것 같은데 뭐냐 이렇게 막 끈적끈적해지잖아. 알죠 여러분들? 여기 그 표면이 이런 거 같이 두면은 표면이 끈적끈적해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붙는 경우들이 있어. 의외의 영역을 차지한 양념. 뽀시래기가 배번 훈련을 받다가 잠들었다고. 와, 우리 티너 어서 와. 너무 귀엽다. 강아지 진짜 키우고 싶어. 소름 돋는 한국인 특징. 쇼파가 있으면 쇼파에 안 있고 바닥에 앉아서 쇼파에 기댐. 뭐지? 어제 봤어요? 한국인이 못 읽는 한국어. 미세요 당기세요. 맞지? 웬만하면 거의 밀죠. 당겨야 되는데. 웃으면서 박수침. 아, 다른 외국인 분들은 웃으면서 박수 안 쳐요? 생각해보니까 약간 약간 이렇게 웃긴 하네? 외국인들은? 아, 웃으면서 박수 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 다른 나라는 웃기만 하나?
몰라 하고 대답함. 걔 어디 갔어? 몰라, PC방? 오,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오늘 별풍선 몇개 받았어? 몰라, 천 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한국인들은 아가 안 들어가면 말을 못함. 추워. 이상하고. 아, 추워. 오. 맞지? 그치? 아, 짜증나. 아, 그러네. 진짜? 아, 맞지. 빨래 돌리면 안될것 같은. 나 사는 원룸 엘베에 이거 붙음. 새벽에 빨래. 새벽에 빨래 돌리지 마세요! 이게. 동석이 형 진짜 개무섭죠. 표정. 와,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지? 세상에. 개 아프게 때리는 표정이어가지고 못 돌리겠네. 다음 중 올바른 효과음은? 뿅, 찹, 꾹, 뽀짝, 쭉. 효과음. 뿅, 찹, 꾹, 뽀짝, 쭉. 저는 꾹 같아요. 저는. 약간 꾹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네요. 라면을 먹을 때 김치를 안 준다. 한국인의 고문. 인터넷 속도를 10메가바이트 이하로 줄인다.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식후에 커피를 못 마시게 한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고 나니 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 제발! 삼겹살에 소주를 못 마시게 한다. 요거트 먹을 때 뚜껑을 핥지 못하게 한다. 화장실 갈때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한다. 그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것만. 7번만은. 약간 이제 그또 여자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또 남자만의 그런 게 있어. 어떤 뭐가 있냐면 이제 그또 이제 그 쉬를 할 때도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이제 한 손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약간 이제 남자 특성. 약간 핸드폰을 손에 들고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 진짜 이렇게 핸드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진짜 있어. 실제로. 자,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보고 마감 칩시다. 손은 그럼, 손은 씻지. 근데 오히려 여성분들이 손을 안 씻던데? 그거 막 그거 보니까? 자. 소개남, 독일어 하신다면서요? 독일어 해주세요. 나. 바홈피스트 투 에스페렌 오보드 에스니히트 펠슈텐 칸스트. 와, 무슨 뜻이에요?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왜 시키냐는 말이었어요. 와, 바로 얼굴에 물결 짜지세연. 딱 약간 요런 감성이 약간 요런 감성이 있네. 짜지세연. 개 어렵네. 바흐베스트 투 에스페렌 보스 에스니히스 펠슈텐 칸스트. 오, 야, 독일어는 못 배우겠다, 얘들아. 뭐 독일어 진짜 개 어렵네. 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바흐베스트 투 에스페렌 보스 에스니히스 펠슈텐 칸스트. 오, 어쩌라는 거지? 로또 같은 여자, 자기 지금 바빠? 회사에서 일하니 바쁘지 왜? 자기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건 뭔 소리야? 당신 와이프가 어떤 존재 같냐고. 로또 같지? 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어? 맨날 꽝이잖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 지금 지하철에서 엄청난 사람 몸이라고 앉아서 뜨개질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본인이 입고 있는 니트 밑단을 직접 뜨고 있었음. 그러니까 아직 밑단이 완성되지 않은 니트를 일단은 입고서 지하철에서 마저 뜨고 있는. 오, 약간 요런 느낌인 거겠죠? 약간 이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뭐 이거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달인이네. 이 정도면은 뭐 촬영 몰래 어디서 촬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귀갓길에 어떤 견주님이 댕댕이한테 라이트 달아주고 산책하시는데 내 앞에 가던 아저씨가 그 앞에 다가감. 나도 괜히 긴장해서 멈췄는데 뭐 달아준 거예요? 네? LED 라이트요. 우리 걔도 사줘야지. 이러고 간대. 씨, 무슨 취한 아저씨였구나. 우리 걔도 사줘야지. 비트 주세요 라는 글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천밀미 가창 시험 보는데 반주라는 말이 생각 안 나서 비트 주세요 라고 했어. 비트 주세요. 재밌네. 좋은 날씨네 라는 또 글입니다. 사무실에서 보이는 하늘이 예뻐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내 옆에 자리에 과장님이 좋은 날씨네요. 뭐 하기예요? 퇴사하기. 날씨 오져버렸죠? 자, 공포영화 속 미국인, 무섭게 생긴 인형 사오기, 죽은 사람이 쓰던 중고 물품 사오기, 지나치게 싼 값에 집을 구매하기, 재봉틀 돌리기, 문단속 하지 않기, 혼자 있을 때 항상 죽었는데도 흩어지기, 음산한 빈집 들어가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도 하던 일 계속하기, 아무도 없는데 집에 대고 헬로 하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백타지. 백타, 천타, 만타. 이거 헬로우는 진짜야. 헬로우는. Hello? Anybody there? 이거 알잖아, 여러분. Anybody there? 이거 하면 이제 이거 하면 이제 끝나지. 왜냐면 이제 그리고 그냥 소리 나는데 그냥 두면 돼. 소리 나면은 막 쿵 이런 소리 나면은 이제 뭐야? 뭐 떨어졌나? 두면 되는데? 쿵 하면 라이트 같은 거 키우. 이러다 죽거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오바 떨다가 겁도 없어 진짜로. 맞잖아. 그냥 뭐 싼 데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근데 뭐 싼 데 가고 이제 무서운 특히 무서운 인형을 그렇게 많이 사. 요즘에 누가 인형을 사냔 말이야. 요즘에 다 닌텐도 하잖아. 요즘에는 동물의 숲이나 하고 있지. 왜 괜히 그 무섭게 생긴 인형 사와가지고 그 싼 값에 요즘에 다 동물의 숲이나 하면 되지. 핸드폰도 요즘 얼마나 좋고 그러는데. 맞잖아. 그리고 꼭 그렇게 이제 지하를 내려가요. 꼭 그렇게 지하 내려가가지고 괜히 괜히 이제 Anybody there? 막 이거 해버리고 그러다가 둥 하고 나타나면 으악! 그러고 이제 바로 죽죠. 맞잖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그치. 꼭 눈 움직이는 것, 눈 또 이따만 거 사오고 막 약간 다크서클 살짝 있는 걸로 사오고. 진짜 지겨워 죽겠다니까 진짜로.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 있는데. 진짜로 저 힘이 빠져가지고 진짜 큰일 났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감 지었도록 하겠습니다. 짤이 왔어요 라고 우리 또 하람이가 전국 버스킹 시작 전 하람이의 핸드폰 상황. 맞지. 엎지르면 음료값 2배 나 있다. 카페 가서 시킨 거 받아올 때마다 엎지르는 상상함. 그것도 철푸덕.
나도 그러는데? 약간 그 쓸데없는 상상하는 경우. 근데 나 이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상상을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 상상 많이 하잖아. 그냥 뭐 나왔습니다. 그럼 괜히 이제 친구, 나는 이렇게 친구 쳐다보고 있거든. 나는 만약에 친구가 야 내가 가져올게 해서 일어나잖아. 그럼 쏟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나도. 이러고 이제 그다 쏟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살짝 흘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역시 난 촉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헛소리 하면서. 저 80학점인 대학생이거든요. 무슨 말이지? 저 아까 번호 따간 사람인데요. 아 근데 혹시 고등학생이세요? 이게 반대다. 저 아까 번호 따간 사람인데요. 아 혹시 근데 고등학생이세요? 아닌데요, 저 대학생이에요. 아 진짜요? 이번에 몇 학점 들으세요? 저 80학점이요. 오 무슨 뭐 대학교 한 다섯 군데 다니나? 이게 그 와 멋있다 야자 열심히 해 약간 뭐 약간 남자 목소리를 했을 것 같아.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대학교는 최대가 21학점이에요 최대. 엄청 높아도 내가 알기로 24학점 이상은 못 들어요. 그래서 거의 최저가 17학점에서 20학점이라서 80학점 뭐. 자, 평온하게 살려면 동생 방에 벽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 평온한 인간관계 유지하는 법. 1. 다 죽인다. 이거 약간 공포 영화 시작 아니야? 이거 가지고 동생 이렇게 문 딱 열어 가지고 동생 방 들어갔는데 평온한 인간관계 유지하는 법. 다 죽인다. 갑자기 쿵! Anybody there? 이러면서 시작. 약간 이게 신박하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예. 뭐 4월 4주차 뿌리뉴스는 우리 팬카페에서 봤습니다.